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H.O.T. 메인 보컬을 맡았던 18살 앳된 소년이 바로 20년 전 강타 씨였죠. 가요계를 한번 강타하려고 만든. 와, 강타. 예쁜가 대단하네요. 그의 이름처럼 H.O.T.는 가요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강타했죠. 금요일날 학교할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그냥 일반 학생처럼 학교를 했잖아요. 그 다음날 학교를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여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왔죠.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고. 저한테는 그게 된 거예요. 꿈가칠러 왔어요, 그 5년이란 시간. 더군다나 초반의 2년은 블랙아웃처럼 그냥 분명히 그때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내가 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촤촤촤촤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. 문희주 씨는 오늘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.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선 10대 소년들. 25만 명 팬클럽을 자랑했던 H.O.T.는 가요계의 아이돌 시대를 열었죠. 그러나 데뷔 5년 만에 전격 해체. 메인 보컬 강타는 솔로의 길을 선택합니다. 나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나 혼자 나와도 5분의 1은 나의 인기 아니냐. 그때가 아주 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죠. 인기가 거품이니까 인기가 있을 때 네 내실을 다 전하라. 이런 얘기를 신승훈 선배님께서 해주셨죠. 알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할게요. 근데 이 많은 인기가 그렇게 빨리 사라질까요, 형님?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.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솔로 활동.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 이미 10대에 올라서 봤던 정상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게 2년 딱 걸리더라고요. 방황도 좀 많이 했었고요, 한국에서. 한 2, 3년 동안 한국에서 뭘 해도 반응이 아예 없더라고요. 음반을 내도 반응이 없고, 그때 뭐 드라마 또 주연으로 뭐 하나 들어와서 찍어도 반응이 없고, 뭘 해도 반응이 없고. 좌절과 방황 속에 선택한 군대. 소녀는 진짜 사나이가 됐지만 이후 8년 동안 강타의 앨범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